항해한 이시아. 왜 와이? 167명 좋아요를 왜 안 눌러주십니까? 자, 좋아요 누르기 싫으면 옆에 달러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성우님 방 감사합니다. 경배하라 경배하라. 성우님 경배하라. 자, 오늘은 어떤 의상을, 어제는 상당히 실망감을 안겨줬거든요.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방문한 노점상 디저트녀, 일명 수박녀의 가게. 앞에 멘트처럼 어제는 복장 불량으로 많은 모쏠들이 야유를 지르며 스트리밍을 이탈했는데, 이제는 나를 잡은 물고기라 생각했나 대충 농마주의를 걸친 모습에 실망한 나를 의식한 듯 내일 다시 와달라고 신신 당부를 했기에 또다시 속눈 센치고 그곳으로 향하는 미노스. 슬슬 그녀 또한 손절해야 하는지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와중에 발생한 참사. 하지만 그녀만큼 확실한 카드도 없기에 나에게는 계륵 같은 존재이지. 또한 그녀의 집안 식구들 또한 나를 완전한 식구로 받아들여 리액션도 나쁘지 않기에 인디마켓으로 향하던 중간에 꼽사리처럼 경유주로 이곳을 집어넣은 것이지. 나만 보면 듬직한 첫째 사위를 대하듯 다소 장난결인 농담을 건네는 수박녀의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도와 단정한 복장으로 매일 코코넛을 끓이며 디저트를 만드는 그녀. 내가 오자 마치 귀한 손님을 대접하듯 잔치상을 차리기 시작한 처가댁 식구들. 하기사, 댄디하고 젠틀한 나를 식구로 받으면 집안의 로또 1등 당첨가도 같기에 이 정도 수고는 매주 구입하는 만원어치 로또처럼 투자라 생각되겠지. 부하로이 하나 팔면 25바트, 거기에 계란이 들어간 프리미엄은 30바트. 하루 반나절 팔아도 차떼고 포떼고 손해지는 금액은 6에서 700바트 남짓. 그런 와중에 등장한 까올리가 선뜻 50에서 100바트 두둑히 팁으로 주니 그들에게 있어서 넝쿨체 굴러들어온 호박과 다름없을 거야. 더군다나 와꾸가 남다른 딸내미한테 내가 관심 있어 보이는 눈치이며, 딸내미 또한 내 앞에서는 수줍은 미소만 짓지만 나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걸 아는 집안 식구. 따라서 돈 좀 있어 보이는 까리한 까올리와 첫째 딸내미를 이어준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좀 더 나은 삶을 향한 편도 티켓이라 할 수 있지. 뭐라도 하나 더 먹이고 싶은 수박녀의 어머니와 미래의 매형을 흐뭇하게 쳐다보는 막내. 바로 이 막마! 막마! 막마게 지금 후티 찬다 아주. 맛있다. 맛있긴 개뿔. 원래 쏨땀은 물론 국수도 별로 좋아하는 음식은 아니지만 성의를 봐서 열심히 입에 쑤셔넣는 미노스. 그리고 본인의 가족들이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 모습에 멀리서 흐뭇하게 미소지는 수박녀. 그래도 장사한 지 1시간 넘도록 파리만 날리는데 내가 첫 손님으로 팔아줘야 얘기기에 먹지도 않지만 두 개를 주문하는 상남자 미노스. 그나저나 맨날 방문하니까 내가 관심이 쌓을 거라 김치국 한 사발 거하게 들이키는 그녀. 하지만 그녀가 품고 있는 수박에 열광하는 모쏠들에 떠밀려 방문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이런 마음도 모른 채 나에게 잘 보이려 요염한 자세를 취하며 디저트 국물을 끓이지만 저렇게 대놓고 드러내는 등 범상치 않은 이력의 그녀는 내 취향이 아니기에 나의 마음을 얻으려는 그녀의 몸부림은 공연불에 불과할 거야. 저스마만 그 말밖에 모르는구만 아주. 10분 마트가리도 없는데 뭐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도시락 배달 어디 갔어? 어디 갔지?
형식 돌 형식 돌려받기. 일단 자 리카 자 먹어 이거. 어. 나이 You like it? And this one. 파파파파 인조이 인조이 파파파파 아 풍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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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 워크 오케이 파파파